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의 김창곤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내외 기분을 모신 가운데 케이블, 스마트를 선도한다는 슈퍼톡 완의 진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케이블 TV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사업자를 어느 부처가 관장하느냐를 놓고 새 정부 직제가 한 달이나 지연이 되는가 하면 또 어느 신문에서는 소는 누가 키우느냐 라는 기사를 쓸 정도로 케이블 TV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는 우리 케이블의 변화 노력과 케이블 TV의 서비스 진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업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업계의 대표님들 한 분씩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HCN의 강대관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CNM의 장영보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다음에는 CJ 헬로우 비전의 변동식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는 T브로드의 이상윤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CMB의 이한상 대표님.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JCN 울산중앙방송의 김기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슈퍼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케이블이 슈퍼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문화적인 임팩트가 큰 것을 몇 가지 들어본다면 아마도 울트라 HD TV, 스마트 케이블 TV, 융복합 서비스, 또 우리 케이블 사업자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업계 대표님들을 모시고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먼저 UHD TV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시장을 들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UHD TV 하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화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Full HD TV의 4배 또는 많게는 16배 정도의 초고 화질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세계 방송 업계가 새로운 이 UHD TV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미래부에서도 이 UHD-TV 방식을 세계를 선도하는 차세대 방송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 방송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케이블 업계도 이 UHD-TV가 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업계 대표님들로부터 우리 케이블이 준비하고 있는 UHD-TV 서비스의 준비 현황과 앞으로 미래 전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관 대표님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 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업계에서도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UHD 서비스가 그 케이블 방송 이용자의 만족을 아주 극대화하고 케이블 방송이 다른 그 플랫폼 사업자와 차별화되는 그 핵심 서비스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UHD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화질입니다. 그 밖에 전시장에 전시된 거를 보셨겠지만 기존 풀 HD TV의 한 4배 정도의 화질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은 그 UHD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로 케이블 TV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케이블 전송망이 광대역의 그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고 또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볼 적에도 그 3D TV가 한 3년 전에 많이 관심을 끌다가 지금 그렇게 보급을 못 됐는데 그 조금 그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UHD 서비스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아주 초고화질의 그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는 그 UHD 서비스를 업계 핵심 추진 과제로 정하고 투자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 대표님 말씀처럼 UHD TV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망이 SO가 보유하고 있는 HFC 망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전송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주파수 활용적인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UHD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망이 저 SO 망인 건 틀림없습니다. IPTV나 유성 방송에 비해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 SO는 현재 이 UHD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트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실험 방송을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그 채널 개편하는 과정에서 올해 말에 MSO나 이 일부 개별 SO를 중심으로 해서 UHD TV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한 개씩 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는 연말까지 우리 홈초이스를 통해서 SO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뭐 신작 영화 중심의 USD 전용 컨텐츠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무리 없이 추진이 되면 2014년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저희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USD TV를 위한 시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물론 시범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TV 제조사들하고 어떤 협력 관계 여부에 따라서 셋탑 없이 우선적으로는 바로 텔레비전하고 연결시켜서 UHD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전용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은 바로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전용 셋탑 박스를 개발을 한다거나 또 표준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 개막식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차세대 창조 경제를 위해서 케이블 TV가 선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UHD TV 서비스 이 분야만큼은 저희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차세대 창조 경제를 위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함께 노력을 하면은 조기 상용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시젤로기 전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그 한국의 방송이 녹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의 방송이 굉장히 한 스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대표님들 두 분께서 그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UHDTV가 한국의 방송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방송이 혁명을 이제 계속적으로 겪어오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흑백 TV가 칼라로 바뀐다거나, 다음에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다거나, 근데 이제는 디지털에서 화질에 대한 정도를 가지고 싸워야 될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4K 방송이라 그러면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고의 아주 이제 극한점의 화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그럼 이제 누가 언제 빨리 잘할 수 있는 거냐고 하는 게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앞에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 방송망이 갖고 있는 플랫폼에 그 광대역의 특성들, 또 안정하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특성 부분들이 케이블 방송에 가장 앞서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차세대 방송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 2013년부터 우리가 실험 방송을 케이블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2014년에 우리가 시범 방송을 거쳐서 2015년에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방송의 로드맵은 전 세계의 로드맵을 보더라도 뒤처지는 로드맵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케이블 방송이 이런 우리 그 방송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극복을 해야 될 과제들이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저희 시젤로 비전이 2012년에 우리가 애트리하고 실험 방송을 갖다가 최초로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압축률이나 이런 표준화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채널을 본딩을 해서 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압축률에 대한 개선이나 대역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한 채널을 가지고 상용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만들어냈고. 이제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준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PP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카메라 장비나 그런 부분들이 4K로 컨텐츠를 프로덕션 할 수 있는 환경은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시장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그 4K 컨텐츠에 대한 프로덕션을 갖다가 준비를 해주면은 저희가 그거를 잘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하나가 디바이스 환경입니다. 지금 그저 오늘 시연데모에서도 보셨습니다만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이미 UHD TV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근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고가죠 아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으로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가까운 일본에 지금 보면은 일본에 지금 가전업체들이 UHD TV를 내는 거를 보면은 한 600만 원 정도에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UHD TV의 디바이스가 보급될 수 있고 일부 컨텐츠가 4K로다가 제작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케이블 방송에서 준비하는 그런 있잖아 그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UHD TV에 대해서는 월드 베스트로 가장 앞서고 가장 잘할 수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배 대표님 말씀 상당히 동의하고요. UHD TV 서비스 활성화는 애써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PP사와 TV 제조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비로소 플랫폼 콘텐츠 관련 산업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계는 올해 안에 UHD TV 전송 방식 표준화를 먼저 마무리할 것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가전사와 세탑이 필요 없는 세탑리스 UHD TV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UHD TV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서 세탑박스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고객들이 좀 더 손쉽게 UHD 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용자 입장에서 UHD TV가 어떤 편익과 니즈를 충족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UHD TV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초고화질과 서라운드 음향으로 오감을 만족시킬 실감 미디어 영상을 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방향 리치 미디어 방송을 통한 의료, 교육, 실감 영상회 등과 같은 응용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개발은 가독성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TV 영상 정보만을 전달하던 수준이었다면 새로운 UHD TV는 초고화질 대형화면을 통해 문자, 이미지, 영상, SNS 서비스, 서비스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로 진화할 것입니다. 앞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케이블 업계가 UHD TV를 조기 상용화하여 CPND 생태계 조성을 앞당긴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초고화질의 스마트 방송통신 영어 서비스의 리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대표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UHD TV에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케이블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UHD TV를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UHD TV의 상용화를 2015년에 일정대로 추진을 하려면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UHD TV 서비스의 성패는 콘텐츠 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UHD급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케이블 업계에서는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실시간 채널 한계와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콘텐츠 수급을 통해서 채널을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과 소치 동계올림픽 이러한 국제 빅 이벤트가 UHD급의 콘텐츠로 제공된다면 UHD TV 서비스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 대표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업계 또는 TV 제조사, 연구기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콘텐츠 수급 방안 등 시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UHD TV 시장의 경제 유발 효과는 2020년대 약 1조 2천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UHD TV 확산은 방송 영상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와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업계 또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콘텐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역시 우리 케이블 업계도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 케이블 TV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텔레비전 그러면 바보 상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컴퓨터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 바보 상자가 조금씩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스마트 TV를 상용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업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마트 케이블 TV를 처음 출시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우리 CNM의 장영보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스마트 케이블 TV는 스마트 TV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서
케이블 실시간 방송은 물론이고 VOD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핑과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독특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CNM에서는 2012년 5월에 업계 최초로 스마트 케이블 TV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그 중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저희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VOD 컨텐츠를 음성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TV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TV 앱 스토어를 구축했던 점이고요. 셋째는 리모컨에 동작 인식을 디텍트 할 수 있는 모션 센서를 탑재해서 이용자의 UI와 UX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 TV 4.0을 기반으로 하는 셋탑박스를 지금 현재 개발 중이며 금년 4분기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글 TV 기반에서 구글이 공급하는 수백 개의 많은 TV 앱 콘텐츠들과 유튜브 등 다양한 구글 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동식 대표님 좀. 네.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 TV 업계가 지금 이제 좀 이전에는 우리 TV 화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는 TV가 똑똑해지는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 똑똑한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TV가 거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멀티룸이라고 하는 방만 있으면 TV 볼 수 있는 거고, 또 조금 더 넓혀가면 스크린만 있으면 방송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스크린의 다변화, 그런 기능들이 보면은 지금 그 방송이 혁명적인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케이블 TV 플랫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TV 부분들인데, 저는 좀 스마트 TV를 고객의 그 UX적인 요소라 그러는데 고객의 경험 관점에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디지털 케이블 TV가 나왔을 때 한번 일단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은 TV가 똑똑해지면은 TV가 복잡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사실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TV를 더 쉽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린백 시청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린백 2.0의 시대다, 이제는. TV는 똑똑해지지만 시청의 환경은 더욱더 쉬워야 되기 때문에 UI, UX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온 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UI, UX 분야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밖에 나가서 수출의 물꼬를 좋게 뜨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UI, UX 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블 TV 서비스에서도 그런 TV는 똑똑해지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쉽게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이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비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 TV 시대가 되면은 비욘드 TV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TV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다, 이제는. 우리 지금 해외 조사 자료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스크린만 있으면 방송 컨텐츠는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송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디바이스 스크린이 7가지 종류가 된다 그래요, 지금. 그 7가지 종류 중에서 이미 3.8개를 가지고 방송 컨텐츠를 수신을 하고 있는 거죠. TV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 TV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컨텐츠에 대한 수신을 거실에 있는 TV로부터 다음 멀티룸으로 또는 이런 멀티 디바이스의 엔스크린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젤로비전의 입장에서는 그 티빙이라고 하는 엔스크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 TV가 되면은 그런 방송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는 모든 스크린과 심리스한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 만들어주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simple and easy 방식으로 그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PP분들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스크린에 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케이블 TV 업계가 플랫폼적인 차원에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컨텐츠적인 부분이나 UI, UX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경쟁한다면은 우리 한국의 방송 산업에 굉장한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윤 대표님 뭐 좀. 네, 티브로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스마트 서비스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2015년까지 케이블 TV의 스마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금년 7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인터넷 표준인 HTML5 기반의 스마트 셋탑박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센싱 기술을 활용한 리모컨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를 컴패니언 디바이스로 활용하는 법 또는 풀 브라우징 등의 기능을 가진 이번 스마트 셋탑박스는 케이블 TV를 폼나고 똑똑한 TV로 변모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티브로드는 지난 4월에 UI UX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시장에서 그 윈드밀로 서비스 해놓은 UI UX 부분이 이제 저희 이번에 4월에 출시한 그 UI UX 부분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스마트 셋탑박스 상용화는 스마트 서비스의 완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빅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스마트 셋탑박스에 적용해서 스마트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스마트 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스마트 셋탑박스를 스마트 홈 게이트웨이로 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측면에서도 HTML5 기반의 TV 전용 앱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그 요금 조회나 고객 상담, 공지사항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티브로드 전용 TV 고객센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고 개방된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티브로드의 스마트 케이블 TV는 고객과의 소통, SO와 PP 간 선순환 구조가 안착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앱이 자생적으로 생산되고 소비자, 시청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소비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케이블 TV 업계는 이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티브로드 또한 케이블 TV가 스마트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한성 대표님.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 그 고민해 왔습니다. 과거 우리는 너무 PC나 모바일에서 이용자 경험을 TV에 그대로 적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TV는 TV만의 이용자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CMB는 올 7월에 업그레이드된 안드로이드 4.0 기반의 스마트 셋탑박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 서비스와 UI, UX를 고려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VOD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웹 브라우징 앱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홈 화면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리모컨 앱이 도입되는데요. 기존 앱과 다른 점은 EPG와 연동하여 모바일에서 채널 정보를 보고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인 거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TV의 기본 콘텐츠인 유튜브 HD, 갤러리, 게임, 멀티 스크린 서비스, 개방형 CUG 프로그램 등 TV 특성에 맞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저희 CMB는 이후에도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강대관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현대 GCN에서도 그 스마트 TV 서비스를 내년 1, 4분기에 저희들은 런칭을 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셋탑박스 하나로 그 스마트 TV와 인터넷 전화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요 특징은 그 아까 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똑똑한 TV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소비자들을 그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금의 그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 UI 요거를 동영상 UI로 바꿔서 아주 쉽게 그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이렇게 보던 사진이나 동영상, 게임 같은 것들을 그 그대로 TV 화면에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던 동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쭉 한번 밀으면은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완벽한 세컨 스크린 TV의 구현입니다. 그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에서 TV 스크린과는 별도로 TV에 있는 모든 채널과 VOD를 그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일부 그 스마트 TV 서비스에서는 TV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채널만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보여지고 있는 채널 이외에 모든 채널을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로 인터넷도 되고 게임도 되고 SNS도 되고 또 쓰기도 쉽고 정말 TV가 점점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 케이블 TV 도입이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저도 좀 써보면 이게 쓰기가 영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서비스 플랫폼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각 회사별로 서로 다른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들 하던데요. 이거 앞으로 HTML5로 표준화되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누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김기현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5대 그 MSO 대표님들께서 각종 케이블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하겠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 5대 MSO 중심으로 또 개별 SO도 포함해서 저희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사실 스마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려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TML5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을 SO가 공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야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이 스마트 단말기 간의 호환성도 같이 이룰 수가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경쟁 우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 HTML5 기반의 그 웹 앱스토어를 홈초이스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SO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하고의 제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 개발자들한테 맡기고 저희는 이제 뭐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과금을 한다거나 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 개발자들과 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간다 그러면은 뭐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그 스마트 케이블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해서 시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또 정부 지원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케이블 플랫폼 기반의, 이, 뭐, HTML5 기반의 케이블 TV에 대한 표준화도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케이블이 앞으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 SO가 또 도출해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TML5가 HTML4를 이어서 차세대 영상을 표현하는 표준 포맷이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이걸 표준화하고 또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ORIP 기반에서 케이블 업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케이블의 인터넷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도 방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엔스크린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전화, VoIP, MVNO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강대건 대표님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 대표적인 방송 통신 그 컨버전스 서비스는 엔스크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는 그 중심 매체가 이제 PC에서 TV나 모바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엔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소비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고 또 이런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그 다양한 엔스크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드, 그 다음에 시장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케이블 업계 엔스크린 서비스는 저희 현대 GCN의 에브리온 TV, 그 다음에 티빙에서 하고 있는 그 저 CJ 헬로비전에서 하는 티빙, 또 좀 범위를 넓혀보면 이제 티브로드, 제주방송에서 하는 지역 채널 엔스크린, 그 다음에 CNM에서 지상파와 제휴하고 있는 엔스크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입 초기에 저희들은 그 기존에 있는 방송 서비스와의 그 카니발 효과를 매우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그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은 그 잠깐 시간 나는 때에 그 시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엔스크린 서비스의 그 차별화된 서비스는 프로야구 중계를 할 때 그 각 구단별로 채널을 다 부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구단의 그 채널을 시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패션쇼 같은 거를 방송을 할 때 각 디자이너별로 채널을 부여를 해서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디자이너의 그 채널을 들어가가지고 패션쇼를 방송을 볼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개막식서부터 지금 슈퍼토크 쭉 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도 저희가 그 엔스크린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그 케이블 식구들이 전국에서 그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다양한 콘텐츠와 그 풀 HD로의 그 진화를 병행하고 또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을 진출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저희 케이블과 이런 관련 산업이 아주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진 대표님, 엔스크린 말고도 또 MVNO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 업계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 우리 MVNO, 우리가 소비자 용어로는 알뜰폰이라고 하는 거죠. 저기 그 전시도 돼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 시대로 가면서 디바이스가 동일해졌고요. 누구나 디바이스가 다 동일한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가 전부 다 범용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 거를 쓰더라도 동일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해보면 고객의 선택권의 기준이 이제는 적극적인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스마트폰 시대로 가면서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알뜰폰,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떤 스마트폰, 이런 거를 찾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차별화를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CJ로 비전은 저희가 2012년부터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키를 컨텐츠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과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단말기가 동일하다면 그 부분을 대등한 조건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컨텐츠를 가지고 확실히 차별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이제 시장은 하나가 아닐 거다. 그래서 시장을 타겟 세그멘테이션을 막 나눠보면은 저희들은 한 200여 개 시장으로다가 갈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0여 개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시장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를테면 실례로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좀 더 빨리,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어떤 이동통신을 선택하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적어도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마켓시어 1위 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것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결과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 이제는 모든 통신과 방송 서비스가 일단은 모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모바일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TPS, TV,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상품하고 적극적으로 번들을 갖다 해보니까 뭐 IPTV하고 관내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겪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속에서도 방송을 순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기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결합 파워를 갖다가 상당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스마트 TV 얘기도 하고 있고 다음에 엔스크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의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적극적인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업계용으로 컴패니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TV를 볼 때 모바일이 TV를 갖다 시청하는 적극적인 지원 도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조사에 의하면은 TV를 보면서 이동통신 디바이스나 이런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손에 쥐고 있는 게 한 70%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0% 사람들은 이미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가수에 대한 정보도 보기도 하고 다음에 지금 TV에 나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하고 화학적 결합을 연동을 하면 우리 기존의 TV 사업에 적극적인 경쟁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저희 한국이 가장 먼저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다만 좀 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이동통신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에 보면은 이런 알뜰폰 시장 같은 MVNO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보통 15에서 25%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장이 전부 다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뜰폰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마켓시어가 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촉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공급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또 그로 인한 소비자 후생을 갖다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알뜰폰 시장에 대한 촉진 정책, 예를 들면 유효 경쟁에 대한 틀이나 이런 거를 마련을 해서 그런 틀을 좀 잘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우리 그 SO 사업자들도 추가적으로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새로운 시장도 일구고 다음에 기존 사업에 대한 이 경쟁력도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 뭐 HD 보이스급의 뭐 VOIP 인터넷 전화 하신다던데. 그 두 분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유무선 융합 서비스를 강조를 하셔갖고 올 IP 기반의 이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SO가 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VIP 시장, 올 IP 기반의 VIP 시장을 또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방통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86만 가입자가 이미 VIP로 그 집전화를 쓰고 있고요.
그중에 180만 가입자가 저희 케이블 방송 기반의 VI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기존의 이제 PSTN 방식의 집전화가 VIP 시장으로 빠르게 전이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뭐 이러한 요인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요금이 싸지 않습니까? PSTN 방식보다 요금이 싸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경쟁을 벌이면서 이 VIP 서비스는 아주 기본적으로 결합을 해서 판매를 하는 영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VIP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모바일 쪽에 이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뭐 요즘 경쟁적으로 통신 3사가 음성 전화 서비스는 뭐 무료로 간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VIP가 이제 음성 전화 위주로 서비스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품질의 그 VIP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D급의 고화질 화상 전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보이스 기반의 영상 기반을 얹은 그런 VIP 서비스 이런 것들 또 MVNO나 뭐 도입을 하면서도 저희가 MVIP도 같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우월성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경쟁적인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VIP 시장 자체도 충분히 서비스 경쟁력을 갖고 케이블이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성 대표님. 저는 새로운 시장 창출 시각에서 케이블 융합 서비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기반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그 편리성을 높이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업계가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제 미국의 콘캐스트는 엑스피니티 홈 시큐리티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방범 화재 알림 서비스, 실내 온도 조절 및 원격 조명 제어가 가능한 케이블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셋업의 홈 게이트웨이를 통해 홈 모니터링, 홈 시큐리티, 홈 컨트롤, 홈 에너지 등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 되면 이용자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케이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준 대표님 좀 예. 말씀해 주실까요? 대표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업계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대용량 정보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그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용자들은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고품질, 고화질의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도 이러한 올 IP 환경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가 인터넷 인프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S1은 IP 기반의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100메가 인터넷 서비스에 의해서 1기가급의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하지만 올 IP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모두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현재 HF 시장에서는 200메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록 그 기가 인터넷이 상용화됐지만 일부 지역, 특히 이제 공동주택 위주로 서비스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HFC망에서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서 320메가 인터넷, 640메가 인터넷, 그리고 이제 1기가 인터넷을 HFC망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무한 속도 경쟁에 대비하여 신규 기술 개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포스트 1기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4기가,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하향 10기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올 IP 환경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케이블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케이블 TV의 서비스 플랫폼, 이것도 ORIP 환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프라도 같이 고도화를 하면서 서비스 플랫폼도 ORIP 환경으로 좀 바뀌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장용보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현재 방송 통신 시장 모두 그 ORIP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 속도는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케이블 업계도 이러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도 ORIP화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ORIP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적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IP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드엔드 방송 시설을 IP 설비로 교체하고 HFC 네트워크를 기가급 인터넷으로 고도화하고 단말은 RF와 IP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IP 환경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본격적인 ORIP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케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이 모방할 수 없는 케이블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또 경쟁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각 지역별로 어떤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대표님들로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님부터 좀 시작을 해보실까요? 예, 뭐 지역성 하니까 개별에서부터 먼저 하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뭐 케이블은 SO는 이 태생적으로 지역사회하고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희 JCN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JCN은 작년 7월에 울산지역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를 통합하면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몸으로 뛰는 봉사부터 하자, 우리. 그래서 임직원들하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 JCN, 울산 사랑 나눔 봉사단이라고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임직원들이 참여해서 매월 1회씩 이렇게 이제 어르신 건강 지키기를 위해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을 돌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장면은 저희 회장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거리 청소하는 장면인데요. 그 노란 조끼 보이고 빨간 조끼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격주로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울산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청소를 해요. 거리 청소를. 청소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모여서 기념사진 한 장 찍은 모습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울산 시민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노란 조끼만 딱 보면은 청소하고 있으면은 JCN에서 왔냐고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뭐 저 학교에 등교하는 그 어린 학생들서부터 해서 또 거리에서 봉사활동하시는 그 70세 이상 노인분들 어르신분들도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뭐 수고한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봉사활동이 이렇게 보람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저희 전날 저 우리 구회장님께서 밥을 사주셨어요. 저희 임직원들 모두한테 한 40명 되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저희가 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봉사한 끝에 또 꿀맛 같은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 보람도 느꼈고 결속력도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임직원들 간에. 그래서 애사심도 생기고 애향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로 좋은 그런 활동을 저희 봉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승 대표님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그동안 전국 계열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내 봉사활동 동호회를 결성하고요.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NGO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내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는 봉사활동도 좋지만 지역의 취약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정서적 도움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휴먼 네트워크라는 나눔 문화활동을 2009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휴먼 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해 정서적으로 지지와 지도를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는 멘티 후원은 물론 소아암 완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밴드 레인보우 브릿지를 후원하였고요. 레인보우 브릿지 리더 권선민 군은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멘토가 되고 싶어 밴드를 결성했지만 악기를 마련할 수 없어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후원금으로 악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되게 기쁘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멘토링의 좋은 사례로 손꼽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고요. 지난해에는 생명공학자가 꾸민 인원고등학교 2학년인 권초희 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윤 대표님 좀. 예. 저희 그 티브로드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상호 연계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자선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한 60여만 명이 동참을 했고요. 올해는 한 1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티브로드 권역 내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간 100여 가구의 고향 방문, 여기서 고향 방문이라고 하면 다문화 가정의 그 외국, 그러니까 외가, 주로 외가입니다. 외가 방문을 추진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은 이제 8년간 지속됐는데요. 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다음에는 변동식 대표님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 업계가 케이블 업계가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 또 기부활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깊이 넓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업계가 스킬이 없는지 알리는 기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저희 스위젤로 비전에서도 그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이 기부 활동에 이제 매달 자발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한 98% 정도가 그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2% 정도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잊어먹어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다가 100%가 전 사원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지역 아동센터들, 그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어려운 거는 누가 시간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조편성을 해서 방과 후 활동을 밥도 같이 먹고, 다음에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보면은 요즘 디지털 서비스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들이 사회적 소외계층들한테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못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자체가 디지털 방송 요금에 반을 대고 다음에 스위자 헬로비전이 매칭 펀드식으로 우리가 반을 대가지고 그런 소외계층의 노인네들한테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공급을 하는 이런 활동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케이블 방송의 이런 사회공헌은 단순하게 어떤 뭐 돈을 기부하는 기부 활동을 넘어서 이런 그 사회 소외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넘으면 그 최근에 공유 가치라고 하는 크리에이트 쉐어드 밸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그 CSB 활동이나 이런 부분보다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면 결국 케이블은 지역 기반의 사업자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방송 매체에 비해서 케이블이 갖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장형보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CNM은 그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케이블 업계 최초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서 문화, 감성, 체험, 인재, 미디어, 봉사 환경 네 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CNM 이동 도서관입니다. CNM 이동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이동식 도서관입니다.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다섯 대의 대형 버스를 이동식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다량의 책까지 완비해서 버스 내에서 책을 읽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공헌 활동이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집중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문화적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동도서관을 찾아주셨고 이동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나눔장터, 지역축제 등이 열리면서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강태관 대표님. 네, 그 앞에 여러 대표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현대지시엔에서도 뭐 다양한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는 그 디지털 케이블 TV 공부방 지원이라는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각 지역에는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이 재미있는 어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찾다가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디지털 케이블 TV 교육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해주고 또 TV가 좀 없는데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TV를 디지털 TV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학생들이 참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천여 명의 학생이 아주 재미있게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TV 공부방 지원 사업은 그 케이블 TV만의 아주 특화된 그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맞벌이 세대들, 특히 그 저소득층의 그 어린이들에게 그 방과 후 학습을 아주 완벽하게 도와주고 또 선생님들한테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그 효과가 아주 매우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요소요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보다 지역 사회 활동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그 걷기 대회 그림이 하나 보이던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보스턴 마라톤 대회 보는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런데 지역성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지역 채널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이 지역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고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대표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관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현대지시엔에서는 지역 그 교육문화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7번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 이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하기 한 두 달 전부터 각 초등학교에다가 포스터도 직접 붙이고 또 지역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그 관심에 보답하고 또 권위 있는 대회를 그 만들고자 저희가 주한미 대사관하고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그 부대사께서 오셔가지고 심사위원도 맡아주시고 또 대사상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시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회 당일날은 학부모, 뭐 친구, 친척들 다들 나와가지고 응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지역 축제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상으로 학부모와 동반해서 어린이를 홍콩에 여행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단순한 그 여행을 넘어서 어떤 글로벌 인재로서의 그 꿈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PP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CNN 스튜디오도 방문하고 또 그 스튜디오에 가서 앵커 체험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 지역사회 같이 호흡하고 또 지역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보 대표님 좀 말씀을 이어주실까요? 저희 CNM은 초등학교 야구에 대해, 야구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스포츠의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주로 성인, 프로 경기에 그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그 근간에 대한 아마추어나 특히 유소년 경기에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CNM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2004년부터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대회는 매년 20여 개 학교에서 꿈나무 선수 약 5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의 성과로는 최근 3년간 이 대회 출신 23명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았으며 LG 트윈스 임찬규 선수, 기아의 한승혁 선수, 특히 국내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에 입단한 송상훈 선수도 바로 이 대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야구 인재의 등용군이 지속되도록 CNM은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한성 대표님 좀. 예. 저희 CNB의 대표적인 지역 컨텐츠 개발로는 청소년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디션 가요제 CNB 친친스타 페스티벌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NB 친친스타 페스티벌은 200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는 슈퍼주니어, 티아라, 레인보우 등 수많은 아이돌 스타를 배출하여 청소년들 사이에 스타가 되고 싶으면 꼭 거쳐야 하는 스타 등용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최초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자부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생한 응원과 함성이 담긴 야구, 축구, 배구 등 지역 연구 프로구단이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 케이블 TV 사상 최초로 K리그 대전 광주 연구구단의 홈 원전 정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CNB 때문에 대전 광주 시민들은 좋겠다라는 타치 영민의 부름을 사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 중계 방식을 떠나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 메시지 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CNB는 저희 CNB의 슬로건은 컬러풀, 멀티플, 뷰티풀로 이번에 바꿨는데요. 그 뜻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 예, 그 뭐 저희 회사에도 뭐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제가 개별 SO에서 저밖에 여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MSO들뿐만이 아니고 개별 SO들이 정말 지역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곳에 있는 제주 케이블 방송은 막 MSO 못지않은 적정히 투자로 공중파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제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요. 저희도 뭐 아름방송, 진주 서경방송, 광주방송 그 밖에 이제 17군데 나머지 개별 SO들도 기업이윤에 사유하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JCN도 뭐 큰 행사 하나 소개를 하자면요. 이 2013년도 그 일통 슈퍼 콘서트, 요게 이제 영상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일통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울산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자, 서로 소통하자 하는 의미에서 일통이라는 의미를 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울산에서는 JCN만 통하면 하나로 다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통으로 정했습니다. 이날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이날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신구 대결,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 대 트로트 가수의 1대1 대결 구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어린 학생들서부터 굉장히 나이만 어르신들까지 비가 부슬부슬 하루 종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5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객석을 꽉 메웠고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공중에서 헬리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료 행사입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서 지상파 방송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저희 케이블 방송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행사한 지 한 달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만나시는 분들은 케이블 방송에서 이렇게 큰 행사하는 거 울산에서 보지도 못했다 그동안에.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이 슈퍼스토크 섹션 1부가 끝나면 JCN 어린애 합창단이 공연을 할 겁니다. 올해로 7년 됐습니다. JCN 어린애 합창단 아주 저학년의 아이들이 너무나 앙증맞고 귀엽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예쁘게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변동식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지역 채널이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역 채널을 잘 운용해야 되는가 아마 이 정도 인식에서 지금 케이블 사업자들이 이제는 지역 채널이 확실한 플랫폼에서 차별화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 CJ에도 CJ ENM에 가면은 PP 채널이 16개 채널이 있고요, CJ 헬로비전에 오면은 지역 채널이 18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SO자 MPP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청률 순위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5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전체 그 PP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타겟으로 하는 게 지역 채널을 탑10 안도다가 좀 이제 우리가 시청률을 갖다 좀 이제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S1화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서는 탑5로다가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올해. 전체 PP 시청률 중에서 이제 한 이제 5위권 안으로다가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지역 채널하는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CJ ENM의 대표 채널의 TVN의 시청률보다 우리 지역 채널이 있잖아. 순위 한번 바꿔보자. 김경 대표 어딨나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앞설 테니까. 응? 네. 그래서 저는 지역 채널이 진짜 우리가 탑10, 탑5 안으로다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플랫폼의 경쟁력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J로비전에서도 지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나 그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골목방송이고 우리 동네 방송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민들에 관련하는 생활체육에 관련하는 거, 단순하게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참여하는 이면의 인터뷰나 이런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다음에 뭐 스포츠 중계소 또는 생방송 지역발전소, 그 지역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끌어내서 그 부분을 스토리화하고 지역민들이 우리 방송으로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청률도 굉장히 좋고 지역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의 발전이 플랫폼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있잖아 탑10 채널, 또 이제 그 중에 SO 하나는 처음으로 탑5 채널을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TVN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채널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준 대표님도. 예. 또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팁로드는 지역이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지역 채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과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에 가려진 아마 스포츠나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프로야구, 프로 축구의 K리그 2부 리그가 있습니다. 2부 리그 중계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스포츠 매거진 등 이 지역 연고 스포츠를 소개하고 또 지역의 그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있는데 전국체전 개회식, 폐회식의 중계를 저희가 맡기도 했는데 아울러서 이 그 전국체전이 요즘은 뭐 지상파에서 잘 그 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케이블 전체 지역 채널이 모두 모아서 그 전국체전 중계를 하는 것도 특이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민들이 소속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조선의 아학을 일본에 전파했던 치타대라는 프로그램은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역사 문화의 보고 강화도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TV로드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가까운 지역 밀착형 컨텐츠와 또 보다 뛰어난 HD 화질을 통해서 세상을 여는 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케이블이 참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 채널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한 시간이 넘게 향후 케이블이 선보이게 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이 제공할 새로운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케이블이 약속하는 우리의 미래 생활상 어떠한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리스트 보여줘. 아침 식사 준비해줘.
네. 케이블이 약속하는 우리의 미래상이 정말 편리하고 또 놀랍습니다. 하루빨리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려면 방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 중에는 꼭 UHDTV 채널 하나 꼭 배정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케이블 TV 서비스 또 융복합 서비스 이런 거 좀 보다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블이 오늘의 우리 주제처럼 스마트 시대를 확실히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케이블 업계가 준비한 스마트톡 1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슈퍼톡에 참여해 주신 업계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나오십시오. 네.